자, 이제 한번 머니 클래스의 연산자들을 한번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달라스하고 센티스라고 하는 프라이빗 멤버들이 좀 있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본 연산자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냥 간단하게 두 개를 지정한 달러스의 센티스예요. 또 달러인가요? 또 달러스. 두 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또 머니 객체를 만든다고 치고, 그 다음에 뭐 하나만 지정을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또 달러스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고요. 이게 일단 기본 생성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얼마야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const라고 하는 거는 요 get amount 함수를 불렀을 때 get amount의 내부 코드가 지금 현재 달러스와 현재 센티스를 바꾸지 않을 거예요라고 하는 거를 컴파일러한테 알려주는 것입니다. get 달러스 이것도 바꿀 이유가 없겠죠. 그다음에 get sentence 이것도 바꿀 이유가 없겠고 get setter의 amount일 것 같고요. 자, 이 정도 하고, 뭐, 이 정도 한번 작성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뭐가 있자면, 그냥 friend 키워드를 사용하지 않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onst money를 return을 할 텐데요. operator plus 하고요. operator plus 하고, const money 참조형에, m1 하고, const 뭐니 참조형 M2 뭐 이런 게 하나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쓰게 될 거고. 그다음에 뺄셈도 마찬가지겠죠. 뺄셈은 똑같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이퀄러티죠. 이퀄러티 두 개가 같으냐? 이제 boolean 타입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부호 바꾸는 게 하나가 있어야 될것 같고요. 이렇게 부호 바꾸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아,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자면 입력 연산자, 출력 연산자가 있겠죠. 출력 연산자부터 해보면 일단 어스트림의 참조형. 아, 지금 빨간 줄이 그어진 이유는 샵 include iostream이라고 하는 namespace std 요거 하나 namespace std 하나 이렇게 해서 oStream 이렇게 하나 해놓고요. 그 다음에 operator 출력 연산자 이렇게 하고 요거 oStream 이렇게 할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출력하고 싶은 거는 머니 객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아이고 뭐 입력 연산자를 제가 만들려고 하는데 iStream이겠죠. 이게 바꿔줘야 되겠죠. iStream이고 이름도 이름을 좀 iStream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고 이게 const이면 안 되겠죠. 여기다가 입력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도의 그런 머니 클래스를 한번 좀 구현해 보시라 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의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겠고요. 자, 한번 CPP 파일로 가볼까요? 파일로.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뭔가 sharp include 해서 iostream 여기에 해야 될것 같고요. namespace sharp include 해서 많이 있죠. 아이고. 자, h 뭐 이런 거 include 하고요. 됐고요. 그 다음에 기본 생성자로 해가지고 0,0 이걸 불러주고요.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int $로 하나
그러시고요. 달라스의 센티스 하면 달라스의 센티스로 보여주고요. 뭐이 정도라면 되겠죠, 그죠? 이제 get amount, get dollars, get cents 이런 거 구현하는 거는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get dollars랑 get cents랑 그다음에 get amount는 뭐 이런 정도로 구현을 하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const 키워드를 여기 지금 money.h에도 붙인 것처럼 const 키워드를 좀 붙여진 거가 조금 또 variation이라고 할수 있지만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서 달러스나 텐스스 내 객체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안 바꿀게. 요 하이라이트된 부분 코드 내가 작성하면서 그걸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컴파일러가 체크를 하게끔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오퍼레이터 플러스죠. 오퍼레이터 플러스. 그래서 더블에서 아니죠. money const를 붙였나요? 안 붙였나요? const money 이렇게 붙였네요. money 하고 그 다음에 operator plus 하고 const money 참조형의 m1 하고 const money 참조형 m2 뭐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int d는 m1.get dollars 더 int.get Dallas 두개 하고 센트는 m1.get sentences m2.get sentences 뭐 이렇게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if 만약에 이제 c가 100보다 크면 지금 넘쳐난 거잖아요. 그래서 넘쳐나면 d는 d 플러스 1하고 c는 c 마이너스 100을 해가지고 하나 이제 반올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고, 일단은 뭐 음수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고민하지 않고 아주 나이브한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만 좀 이제 작성을 했다라고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막더막 디테일하게 음수, 막 머니가 음수라든지 뭐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부 코드를 작성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머니 DC로 해서 리턴하는 것까지, 요게 이제 오퍼레이터 플러스에서 이제 기대하는 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오퍼레이터 마이너스를 한번 좀 구현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략할게요, 우리가. 똑같은 거니까, 별로. 그 다음에 이제 equal이라고 하는 이 연산자를 한번 정리해 보죠. 그래서 operate equal. 그래서 boolean을 리턴해야 되겠죠? equal이고, 여기서 m1 const money의 m2 이렇게 해서 m1.get Dallas가 m2.get Dallas하고 같고, 그리고 m1.get sentence가 m2.get sentence하고 같으냐, 둘다 같으냐를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좀더좀 볼까요? 그래서 return만 하면 요 equality에 대한 연산자 오버로딩이 완성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하는 거 마이너스 볼까요? 마이너스도 const money를 리턴을 해야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const money 참조에 m 하나가 되겠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return에서 money 객체를 return하는데요. 음수로 해서 m.get dollars 하고 마이너스하고 m.get sentence 이런 아이디어인 거죠. 이렇게 둘다 음수를 바꿔가지고 달러 센트를 가져와서 음수를 바꾸고 그걸로 머니 객체 만들어서 리턴하고 이렇게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겁니다. 뭐 이제 복잡하게 더뭐 어떤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negation을 어떻게 해야 돼요라고 한 경우는 뭐 알아서 이제 코딩을 작성하면 되는 거고요. 그건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음수의 뺄셈에 대한 연산적 오버로딩 같은 경우랑 여기 부호로 바꾸는 뺄셈. 이름은 똑같죠? 이름은 똑같은데 뭐로 구분해야 될것 같아요? 인자의 개수를 가지고 구분해야겠죠? 인자가 두 개면 뺄셈 오퍼레이터고 인자가 하나면 이제 음수로 바꾸는 거고요. 구분할 수 있겠죠? 얼마든지. 자, 이렇게 됐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입출력 연산자 요겁니다. 입출력 연산자 지금 보면 일단은 O 스트링 객체가 리턴이 돼야 돼요. O 스트링 객체가 그리고 출력 연산자 작성해야 되고 그 다음에 O 스트림이 O 스트림 참조 객체를 하나 받고 내가 이제 출력하려고 하는 거 출력하는 거 내가 바꾸지 않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됐고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출력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도 이제 관건인데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뭐 달러 표 하나 써주고요. 그다음에 m.get dollars 하나 가져오고요. 그다음에 점을 하나 중간에 출력을 해주고요. 이렇게 출력을 해준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뭡니까? 요걸 그대로 리턴해 주기. 오스트림 요 가는 객체를 그대로 리턴해 주기. 그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겠습니다. 입력 연산자도 한번 해볼게요. 입력 연산자도 이렇게 돼야 되겠죠? 아, 여기서도 사실은 const를 붙이는 것 상당히 방법. 이게 메모 함수가 아니군요. 제가 헷갈렸습니다. 일단 입력 연산자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죠? IS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const 붙이면 안 되겠죠? 왜냐면 여기다가 이제 읽어 올 거니까 일단은 아 그렇군요. 여기 지금 setter가 없군요. setter. setter가 없으니까 일단 하나 만들까요? void set dollars 하나 만들고요. void set sent to 이게 해야 되겠죠? 인스턴 해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get 달러 get 센트 해서 void money set 달러스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센트스도 마찬가지겠죠? 센트스 그 다음에 센트스 여기까지 센트스 됐죠? 3달러 센트 다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IST에서 달러 하나 입력받고 센트 하나 입력받고 이렇게 해서 m.set dollars에 d를 하나 주고 m.set sentence에 c를 하나 주고 자, 이렇게까지 하면 일단은 입력을 받은 것까지는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IST를 반드시 리턴 해줘야지만 입력 연산자를 여러 개 있을 때 쓴다. 하나만 있을 때 쓰려면 뭐 리턴 안 해주든지 뭐 아예 요거 자체를 변경하든지 뭐 그렇게 해도 컴파일은 되고 뭐 실행은 되지만 좋은 건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작성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볼까요? 메인에서 이제 간단하게 테스트 프로그램을 작성한다면 include 해줘야 되겠죠. 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뭐 간단하게 한번 뭐 테스트를 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위 객체를 좀 만드는데요. 그래서 뭐 M1에서 뭐 10달러 20센트, M2는 뭐 30달러 40센트, M3는 그냥 0달러 0센트하고, 그다음에 M3는 그러면 이제 M1
땅 투해라. 자, 이제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만약에 헤더 파일에 이거 코멘트 쳐볼까요? 이것만 코멘트 쳐도 될까요? 코멘트 쳤습니다. 그럼 이제 와인.cpp는 직접 보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이게 빨간 줄자잖아요. 나 플러스 잘 모르는데 두 개의 피연산자가 머니객체인 거너너 어디 정했니? 나 모르겠는데 바로 옆에 있긴 머니.cpp 바로 옆에 있긴 하지만 헤더 파일에 include 헤더 파일 선언을 안 해버렸으니까 제가 코멘트 쳐버렸으니까 지금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빨간 줄을 친 거예요. 지금 다시 풀어주면 이거 그 플러스 여기 헤더 파일에 선언된 그 덧셈 연산자구나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아이디어 아시겠죠? 그 다음에 cout 해가지고 뭐 m1 뭐 이렇게 해서 조금 뭐 m1도 한번 출력해 보고요. 이게 됐죠? 이렇게 일단은 여기까지가 출력 연산자 된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헤더 파일에서 출력 연산자를 코멘트를 한번 치고 돌아가 보면 빨간 줄이 그어져 있다.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두 번씩이나 하고 있는데 이렇게 쓸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드디어 연산자 오버로딩을 해줘서 있고요. 잠깐만요. 하고 M3까지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뭐 M1 하고 이제 괄호 열고 이렇게 그다음에 M2도 써줘야 되겠군요 여기다가 M2하고 이렇게 쓸까요? 괄호 빼고 쓸까요? 그래서 이제 M1하고 M2 더하니까 이제 여기 된다 아마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너무 기니까 이렇게 리턴을 쳐주는 것도 M2가 여기까지고 이게 M3죠. 여기까지는 이렇게 줄바꿈을 해주는 것도 보기가 좋겠네요.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으냐 이거 했죠. 그래서 MNEY가 40 곱하기 60이 같습니까? 이게 이거 어떻게 되나요? M3가 40 곱하기 60 맞죠? 지금 요거 이게 10 이거 더하기 이거 했으니까 10 더하기 30 40이 나왔고 20 더하기 40에서 60 나왔죠. 이게 이건 같다라고 결과 true로 리턴할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요거를 한번 출력을 해봐. 지금 M3가 이거하고 같아. 조금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뭐 이제 출력을 해보겠다 이제 뭐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입력을 하나 받는 거죠. 입력을 받는 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M1을 한번 입력해 볼래? 라는 거죠. Enter 1 number for Dallas and another number. 이거 숫자 두 개를 입력해라. 뭐 이제 이런 문구를 지금 출력을 해주는 그런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 되겠죠? 됐고, 그다음에 Cin 해가지고 M1 이렇게 입력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나이스하죠 이거 되게 씨인 해가지고 이게 없었더라면 어떻게 입력했었을 것 같아요? 숫자 인트 하나 입력받고 달러 그다음에 씨 입력받아가지고 m1.set$d m1.set$c 이런 식으로 막 풀어줬었어야 할것 같은데 그게 다요 입력 연산자에 다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나이스하죠 이렇게 돼서 그다음에 요걸 똑같이 해서 하나를 더 바꿀까요? 이렇게 해서 이제 m2로 입력을 받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M3는 M1 더하기 M2 덧셈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아까 요거 했던 거 요거 출력했던 거 있죠? 요거 출력한 거 그대로 출력해봤죠? 출력해보고 그 다음에 만약에 M3가 뭐니 40하고 60하고 같으냐? 그러면 아까 또 했던 거 있죠? 아까에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이야기하면, 이게 똑같은 코드긴 한데,
아까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그랬죠? M2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쓰나 똑같습니다. 연산자. 근데 이거는 어땠습니까? 양쪽에 피연산자가 있는 인픽스 중간 위치에다가 연산자를 놓고 양쪽 옆에다가 피연산자를 놓는 스타일이고, 요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함수 이름처럼 쓴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오퍼레이터라는 키워드를 써줘야 되는 거고요. 이제 이것도 먼저 참고로 앞에서 언급을 했으니까 요거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오퍼레이터 equal 하고 m3 한 다음에 money 40, 60 이렇게 쓴 거랑 같다. infix 요건 이제 prefix 방식으로. 자, 요렇게 해서 한번 테스트 함수를 한번 좀 뭐 복잡하게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은 한번 볼까요? 한 가지 오류가 있었네요. 이렇게 부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르게 되는 거죠. 틀렸고요. 달러스에다가 D로 어사인을 하고 디스에 센트스에다가 C로 어사인하도록 수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면요. 일단은 네, 자, 이렇게 뭔가 이제 출력이 되죠. 복잡한데. 지금 여기 M3가 M1 더하기 M2 해서 프린트했죠. 10.20센트, 30.40, 아 달러죠. 아, 달러 10.20달러, 30.20달러, M1, M2를 더해서 40.60달러 더한 결과를 이렇게 출력을 했고, 그 다음에 M3랑 40달러 60센트랑 같으냐, 이제 같은 거 됐죠? 요거 출력이 됐죠? 같다라는 거 출력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M1과 M2를 한번 입력해봐 라고 하는데, 요거 그대로 또 한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10달러 20센트가 M1이고 30달러 40센트가 M2가 될 거예요. 그럼 이제 똑같이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잘 동작이 되는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버전이 이제 일반 함수로서, 일반 함수로서 연산자 오버로딩을 정의를 해본 겁니다.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는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뺄셈 마이너스는 정의 안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 한 다음에 여러분들 요걸 좀 수정을 해서, 일단 또 프렌드라는 키워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프렌드 키워드를 사용하려면 요 안에다가 요거를 여기 안에다가 집어넣고 프렌드라고 이제 사용하면 되는데요. 우리가 사실 요거 구현을 할 때 굳이 프라이빗 멤버를 하지 않도록 다 구현했기 때문에 굳이 프렌드 키워드는 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한번 해보시고 프렌드 키워드 연습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요 머니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도입을 해서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요게 이제 호출객체로 없어져야 되겠죠. 또 요게 없어질 것이고 요게 없어질 것이고 요게 없어질 것이고 없어지겠죠. 일단은 그 다음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 두 개는 머니 클래스의 멤버 함수로 도입을 할 수가 없겠죠. 왜냐면 요게 지금 첫 번째 클래스요. 호출 객체여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인자가. 근데 이거 머니 클래스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요게 머니 클래스가 들어와 버리면 오스트림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출력 연산자도 그렇고, 입력 연산자도 그렇고, 출력 연산자와 입력 연산자의 첫 번째 인자는 각각 오스트림 클래스의 참조형과 아이스트림의 참조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멤버 함수로 해서 이걸 없애는 식으로 구현하는 거는 이제 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출력 연산자하고 입력 연산자는 이제 일반 함수로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멤버 함수로 구현하는 거, 일반 함수로 구현하는 거 이렇게 자유롭게 한번 구현하시고 또 그걸 테스트하는 함수도 작성해 보시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언급하지 않은 연산자들도 꽤 있잖아요. 6가지밖에 언급 안 했는데 언급하지 않은 연산자들도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